저는 10시 때 방송 수정 마켓릴레이 채널 K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지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은요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제가 방송할 때 시작 보려고 여러 가지 HTS에서 띄워놓고 소개를 드리는데요. 어떤 것들 보면서 시작을 읽고 있는지 오늘은 소개해드리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일단 뭐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. 시장을 일단 볼 때는 지수 먼저 대부분 보시잖아요. 지수를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화면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차트랑 좀 같이 보는 게 눈에 더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업종 종합차트 0602번입니다. 화면 번호 요거 통해서 지수도 보고 있고요. 001 치면 코스피 나와요. 그리고 201 치시면 코스닥 지수도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시간대별로 흐름이 어떤지도 분봉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주봉이나 뭐 월봉 통해서도 또 연간의 흐름을 볼 때는 연봉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. 이거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. 지수를 봤다면 이외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. 그죠? 시장 종합 화면 네 치시면 됩니다. 0200 화면 번호로 시장 종합 화면 키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. 프로그램 수급도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앞서 봤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비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코스피에서 요 이제 요거는 상한가죠. 요건 하한가고 상한가 종목 몇 개고 하한가 종목 몇 개인지 전체적으로 종목에서 하락하고 있는 건 몇 개인지 상승하고 있는 건 몇 개인지 이렇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보실 수 있고요. 선물 지수도 확인 가능합니다.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볼 수 있고요. 이외에도 이렇게 해외 시세도 요거는 지연이 좀 있어요. 지연 있지만 오늘의 흐름 계략적으로 볼 수 있고요. 전날 마감 이후에 뉴욕장의 흐름은 어떠했는지도 요 화면 하나면 네,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. 시간 없고 한눈에 좀 시장을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0200 시장 종합 화면 네,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도움되셨나요?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 알찬 정보 가지고 올게요. 감사합니다.